그래요, 우리 장경 씨부터. 일단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작품들이 좀 센 캐릭터를 많이 해왔었어요. 그래서 몸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목소리에도 힘이 많이 들어간 역할을 많이 했는데, 이번에 WWW 안에서 맡은 강호원이라는 캐릭터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웃는 것도 제가 실제로 웃는 웃을 때 그런 느낌의 미소도 나오고, 일상생활에서 제가 쓰는 말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,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너 이때,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대로 했던 건데 주위 사람들이 이때는 복원이 같다 진짜, 약간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고, 그래서 그래도 중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는 거는 저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힘을 빼고 내 말로 내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처음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도전이자 과제이지만, 결론적으로는 너무 재밌어요. 웃고 싶은 거 웃고, 이제 수정 선배님이랑 붙었을 때는 로맨스가 제가 하기엔 더, 원래 저는 되게 무뚝뚝해요. 표현 같은 거 잘 못하는데, 아무튼 임수정 선배님이랑 이제 현장 안에서 잘 맞춰나가고,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막힌다 있으면 감독님이랑도 얘기도 해보고 이제 임수정 선배님이랑도 얘기를 해서 잘 맞춰나가고 있습니다. 네,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, 저희 캐릭터 박목원이랑 굉장히 닮았어요. 제가 느끼기에는 나이에 비해서 되게 들뜨지 않고 조용조용하고 좀 차분한 타입이고요. 그리고 진짜 오빠미가 좀 있어요. 말해 뭐해? 머리. 죄송합니다. 아니 같은 마음이에요. 아 그쵸. 그래서 그 오빠미 때문에 같이 연기업을 맞춰가고 있지만, 실제 드라마 안에서도 타미와 모건이 10살 차이가 나는 연하남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연하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타지를 막 주는 것보다는요, 갖고 있는 싱크로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연기적인 호흡이 꽤, 케미스트리가 여기도 좀 잘 나오는 편이어서, 저도 이제 저희 드라마를 사랑해줄 여성 시청자분들이 많이 정말 좋아하실 장면들이 저희 꽤 많거든요. 그럼요. 정말 자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장면들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아유, 고맙습니다. 정말 자신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. 감사합니다.